이어지겠고요. 원래 순서에는 U11, 12 이렇게 순서로 갔었는데 U15 경기가 두 번째 경기에 열렸기 때문에 U12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U11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 이제 사정상 갑작스럽게 조금 변경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말 리그가 개막한 바로 오늘인데, 자, 앞선 두 경기에서는 모두 서울 삼성 썬더스가 굉장히 큰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주 KCC 이지스가 조금은 기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한번 변화를 꾀해보겠습니다. 삼성 썬더스 라인업 권호, 김현석, 김현준, 오준영, 김강현, 김준현, 정은총, 진승현, 해트리즈, 박정우, 홍준원, 김앤드류준, 양희상, 최서우, 박예찬, 김한율, 박건우, 서지훈, 박성현, 이동주 선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라인업이 많습니다. 네, KCC 이지스 권성태, 박성우, 조민아, 홍현서, 박진강, 송강민, 홍승환, 김주원, 이영광, 박찬서, 김범석, 조주한, 권순규, 김민찬, 이석준, 김윤기, 최성인, 권민기, 박재번, 박재빈, 김찬웅 선수가 있습니다. 자, 자, 네, 굉장히 라인업 읽으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 다소 지금 앞선 두 경기에서 삼성 썬더스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번 경기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재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경기 시작하자마자 우선 보여줬고요. 네, 권호 선수죠. 권호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선수는 삼성 썬더스의 권호 선수인데요. 지금 가드 포지션에서 굉장히 경기 조율을 잘해주고 있고 주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CC에서는 이 박재민 선수가 정말 멋진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쉽게 자유투 1구는 불발, 2구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를 선수들이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유투를 좀 꼬박꼬박 넣어주면은 득점에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자유투를 좀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는 KCC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에서는 자, 지금 KCC가 뭔가 분위기를 탔어요. 네. 박재민 선수죠. 네. 역시 굉장히 빠른 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박재민 선수가 이 분위기 내가 이제 뒤집겠다. 네. 자, 뭔가 이제 반전을 꾀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같은 클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앞선 경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거거든요. 네. 자, 세 번째 경기에 나오는 U12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재민 선수였는데요. 자, 박재민 선수가 신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발을 이용해서 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권호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자, 드리블 돌파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권호. 자, 권호 이번에도 선수가, 네. 네. 이번에도 권호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자, 권호의 타이탄 수비.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볼을 놓쳤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죠. 자, 바로 앞쪽에 이제 네. 김민호 선수인가요? 엄청나게 열심히 김한율 선수죠. 네. 네. 김한율 선수가 패스를 막기 위해서 네, 네. 지금도 우리 선수들이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KCC의 선수들의 좀 약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4-1. 자, 석점 차고요. 자, 벌써 삼성은 팀 파울이 4개입니다. 자, 팀 파울이 8개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거든요. 네. 파울 관리에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외곽에서 박재민. 자, 민경빈. 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권호가 뒤쪽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왼손 레이어 권호. 멋진 플레이네요. 자, 드리블부터 돌파, 스피드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초등학교 6학년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신장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리고 박재민이 파울을 또 한번 얻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부터 네. 자, 레그스로 한 차례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직접 저 수비 사이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어린 나이 선수지만은 자,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해서 저렇게 레이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팀 파울이 현재 삼성은 5개. 박재민! 박재민! 네, 박재민이죠.
자, 박재민 선수가 이 KCC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파울 유도와 그리고 직접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은 권호 대 박 네, 계속해서 지금 매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8-3으로 5점 차가 나고 있고요. 삼성 썬더스는 이 권호 선수의 활약과 그리고 KCC에서는 박재민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왼손으로 올려놓는 각도에서 오른손으로 플러터를 올려놨거든요. 네. 자, 정말 기술적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권호 선수입니다. 자, 권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문경 대회였죠? 유소년 클럽 대회에서도 굉장히 멋진 기술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어느 정도 성장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전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이밍 종료가 됐고 KCC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박재민의 손끝에서 다시 한번 KCC의 공격이 출발하고요. 자, 내줬고요. 패스 연계 이후에 수비 파울. 자, 슈팅 장면으로 자, 인정이 됐고요. 자, 자이투 투샷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김상현 선수 지금 팔에 터치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유투를 얻어냈을 때 자유투를 차곡차곡 쌓아줘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제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삼성이 지금 현재 팀 파울이 조금 쫓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준다면은 삼성 네. 입장에서도 반칙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자유투를 넣지 못하면은 반칙으로 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습 상황 직접 올라가는 과정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그렇죠. 자, 정은총 선수의 네, 파울이었어요. 정은총의 파울이죠. 자, 지금 삼성이 팀 파울이 7개예요. 네, 다음 파울부터는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자, 수비에 있어서 좀 헐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자, 1구 깔끔했고요. 2구째 김상현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바이올레이션이 네, 그렇죠. 선언이 됐군요. 자유투를 이제 넣기 전에 그 먼저 움직였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자, 권호에게 짧게 자, 공간이 조금 많은데요. 직접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자, KCC 빠르게 가네요. 네, 아,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네, 아쉽게 빗나갔죠. 자, 수비 리바도 따냈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권호가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직접 왼손 레이어. 네, 권호 선수의 지금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이런 기술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삼성 썬더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패턴 플레이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권호 선수의 아이솔 플레이가 좀 많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권호 선수의 손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권호 점퍼 불발 수비 리바운드 따냅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열렸습니다. 자, 완벽한 오픈 찬스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정성훈 선수인데요. 네. 자, 이렇게 찬스가 있을 때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타이트한 양 팀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성훈의 귀중한 2포인트.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지금도 오호! 굉장히 좋은 스텝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은총 선수죠. 네, 정은총 선수의 한 명을 벗겨내는 슈팅 페인팅 동작에서 그리고 나서 유로 스텝까지 나왔거든요. 네. 자,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겹게 올라갔는데 최서우의 투 포인트까지 자, 팀의 점수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서우 선수의 득점 역시 네.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올라갔거든요. 자, 박재민의 패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이 됐죠. 네, 최서우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네.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우선 최서우 선수의 득점이었죠. 자, 지금도 수비와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플레이거든요. 네. 균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자, 1구 아쉽게 불발.
정성훈. 자, 2구째 준비합니다. 자, 2구는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 팀의 스코어는 더블 스코어고요. 자, 권호 선수가 어김없이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네. 바운 패스 다시 권호예요. 권호의 미들레인지 불발됐습니다. 자, 트래블린이 선언됐군요. 네. 자, 지금 이런 턴오버는 조금 KCC로서는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홍준원 선수의 이런 트래블링이 나왔는데 네. 앞선 경기에서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 수비시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네. 좀 패스를 통해서 압박이 상황이 있으면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직접 나가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재민. 자, 힘겹게 던졌는데 네. 오, 네. 자, 선수들이 조금 엉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재민 선수 단신이지만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자유투를 얻어냈거든요. 정말 이 박재민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허! 네, 자유투도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네. 박재민.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자, 다시 KCC가 따냈네요. 네. 자, 뒤쪽에서 손이 들어왔는데. 오우, 네. 자, 볼을 뺏겼습니다. 자, 권호. 자, 벗겨냈고요. 네, 가볍게 제쳐내죠. 와하! 권호! 와, 지금은 박재민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에 속아가지고. 네. 자, 지금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호 선수가 이 삼성 썬더스를 대표하는 앵클 브레이커죠.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골 밑에서부터 잡고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박재민 선수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도 있어요. 네. 선수의 어떤 이 모션 페인트 동작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면은 특히 NBA 경기에서도 좀 선수들이 조롱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분명 그런 자존심은 있을 겁니다. 자, 승부욕이 워낙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골 밑에서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권호. 권호의 스텝백 이후에 미들레인지 불발. 자, 열렸어요. 오우, 자, 지금 이번에도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정은총인데요. 부딪히면서 올라가네요. 네. 아, 네. 자, KCC 선수들이 조금씩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자, 스코어가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차근차근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네. 자, 뺏기지 않았어요. 캐치가 조금 불안했는데 한 번에 앞쪽으로 이번에도 걸읍니다. 박재민이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자, 노련하게 다시 한번 뒤에서 달려오는 걸 알고 한 박자 죽인 뒤에 슈팅을 연결했거든요. 네. 권호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유까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헤드볼 선언. 자, 정은총 선수 부딪히면서 왼손으로 올라갔어요. 아, 정말 어린 선수라고 하기에 믿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재까지 이 삼성 썬더스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선 열린 U15 경기에서도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인터뷰로 연고 지명이 된 강민성 선수를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에도 올라가 봤는데요. 자, 하지만 본인이 직접 다시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연결. 집념이 있네요. 네. 자, 왼쪽 오픈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옵니다. 접전인데요. 네, 계속되는 삼성의 공격. 권호.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애석하게도 이 볼은 계속해서 삼성의 계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네.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거든요. KCC 입장에서는 조금 신장 차이가 있더라도 박스아웃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자, 패스를 끊고 나왔어요. 올라갔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자, 정말 대단한
그런 선수들의 플레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살린다는 것이 패스로 연결이 됐고요. 네, 권호 선수. 자, 권호가 이제 가볍게 얹어 넣었습니다. 아, 저 순간적으로 네. 권호 선수가 덩크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볼 잘라냈네요. 자, 스피드 무브까지 보여주는 권호입니다. 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네. 스코어 차이가 순식간에 벌어졌네요. 자, 현재 점수가 20점 차가 나고 있죠. 네. 자,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권호 선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끝까지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거든요. 네. 자, KCC 선수들은 조금 삼성 선수들의 수비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패턴 플레이로 패스를 통해 플레이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뺏기고 있거든요. 박건우의 패스 최서우. 최서우 가볍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네요. 레이업은. 네. 네. 전반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30초. 자, 트레블린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선수들이 더블팀을 왔을 때 공을 받아주러 와야 되거든요. 네. 네, 움직여주는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미스가 턴오버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권호 직접 올라갔어요. 어허! 엔드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거의 뭐 제임스 하든을 보는 것 같네요. 네. 혼자서 코트를 휘젓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저번 여름에 만났을 때보다 기량이 더 성장을 했거든요. 자, 잘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던 권호. 남은 시간 자, 1초인데요.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오호! 지금 버저비터가 나왔죠. 버저비터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하프라인 부근에서 던진 공이 들어갔거든요. 네, 너무 놀라서 저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끊어버렸습니다. 네. 자,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자, 양팀의 전반전이 32대 8. 아, 굉장히 큰 점수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다시 나오죠? 네, 이 장면이었죠? 아, 뭐 제임스 하든이 아니라 뭐 커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많은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 이런 어린 선수들의 경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역시 삼성 썬더스가 굉장히 압도하는 경기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네. 후반전을 또 KCC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죠? 권호 선수 돌파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권호! 자, 권호 이번에도 선수가, 네. 네. 이번에도 권호가 잘림받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권호가 뒤쪽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왼손 레이어 권호! 멋진 플레이네요. 자, 드리블부터 돌파. 박재민이 파울을 또 한번 얻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부터 네. 자, 레그스로 한 차례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직접 저 수비 사이로 쭉 올라가. 자, 팀 파울이 현재 삼성은 5개. 박재민! 네, 박재민이요. 자, 박재민 선수가 이 KC 시점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은 권호 대 박 네, 계속해서 지금 매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삼성 썬더스는 이 권호 선수의 활약과 그리고 KCC에서는 박재민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왼손으로 올려놓는 각도에서 오른손으로 수비 리바운드 따냅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열렸습니다. 자, 완벽한 오픈 찬스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훈 네. 선수.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전반전까지의 기록지가 이제 왔는데 네. 권호 선수가 20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수치인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후반 12분씩으로 경기가 진행되잖아요. 네. 자, NBA가 쿼터당 12분인데 자, 한 쿼터에만 지금 20점을 올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KCC의 공격 박재민이
자 스피드를 살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잘해요. 안쪽 들어오면서 자 림 맞고 나온 공. 자 박재민 선수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서 패스를 네. 잘 빼줬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득점을 올려줘야지 스코어를 좀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김현준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동주 다시 뒤쪽 연결 점퍼 불발.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박재민이 가져왔는데 자 그 전에 휘슬이 크게 울렸습니다. 야 양희상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네. 자 이런 파울은 사실 좋지 않아요. 본인이 볼을 이제 킵을 했다가 뺏기는 과정에서 반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박재민이 자 후반전에도 역시 네. 파울을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돌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네. 수비수들이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박재민 자 1구 굉장히 깔끔하죠. 그렇습니다. 박재민 선수도 1쿼터에 자 전반에 4점을 올려줬거든요. 네. 자 박재민 선수가 2구를 던지기 전에 이제 박스아웃을 크게 본인이 외치고 네. 동료 선수들에게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자 또 한 번 삼성의 파울이 있었고요. 그렇죠. 김상현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팀 파울이 3개나 됐죠. 그만큼 수비가 또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또 되겠는데요. 반칙 개수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자 던졌는데요. 2구는 우선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32-10 22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짧게 패스 연결 스핀 무브 이후에 자 힘겹게 올라갔는데요. 리바운드 싸움 지금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김현준 선수의 엄청난 그런 모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헬드볼이 선언됐고요.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스피드 네. 이후에 침착하게 수술을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하지만 박재민 선수의 손끝에 걸렸었고요. 네, 치열하네요. 선수들의 이 승부욕이 느껴지죠. 네. 자 지금은 넘어진 상태에서 공을 소유를 했는데요. 다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 김현준. 자 개인기가 좋은 김현준인데요. 자 안쪽에서 우선 패스 짧게 연결시켰고요. 네, 박재민의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네. 자 KCC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면서 네. 자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자유투를 두 개를 넣겠는데요. 자 김현준 선수 자유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2구째 준비하는데요. 자 눈 위에 지금 상처가 있는 걸로 좀 보여지죠? 네. 김현준 2구 불발. 자 굉장히 앞쪽에서부터 조금 압박을 하던 삼성 썬더스인데 자 지금도 빨리 붙어줘야 돼요. 네. 자 손끝에 걸렸습니다. 잘 빼줬어요. 자 좁은 공간에서 올라가 봤는데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자 박재민이 또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삼성의 공격. 자 저렇게 뛰면은 정말 지금 힘들어질 시간이기도 한데 네. 숨도 헐떡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동주의 패스 자 이은성 선수의 맞고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준의 패스 이후에 골밑 올라가는 과정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수비 손끝에 걸렸고요. 자 KCC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네요. 자, 그렇죠. 자, 민경빈 선수와
네, 9번에 이준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민경빈 선수는 지금 양팀 통틀어서 신장이 가장 좋아요. 자, 민경빈 선수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재민이죠. 박재민! 예, 올려놓네요. 여유 있습니다. 네. 자, 체력적으로 조금 지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지금도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준. 네, 스크린도 빠져나왔고요. 네. 박재민 선수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서요. 그렇죠. 자, 그리고 투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작지만 정말 야무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스텝 밟고 올라가 봤는데 리마코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네. 자, 상당히 오늘 이번 경기에서 헤드볼이 선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공에 대한 집념들이 굉장히 네. 대단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공을 잡았을 때 삼성의 새 선수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도 네, 선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원 선수와 진승현 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박예찬 선수까지 들어왔네요. 아, 다시 나왔군요. 네. 네. 어, 지금 모션 페인팅에 저희가 속았습니다. 네. 네. 코트 위로 들어갔다 나왔죠. 그렇죠. 코트 위에서 모션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코트 밖에서 모션 페인팅을 보여줬네요. 패스 걸려. 아, 지금 KCC 선수들이 수비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격에서만 스코어를 차곡차곡 쌓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자, 패스 짧게 연결 외곽에서 아, 조금 미끄러졌어요. 자, 집념이 좋아요. 네. 자, 김현준 좁은 공간을 직접 올라가는데 네. 자, 지금은 스틸에 성공했던 KCC.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아웃넘버 직접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플레이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방준혁의 득점인데요. 네. 네, 다시 뺏어냈어요. 자, 지금 KCC가 조금 분위기를 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아, 지금 터노보의 터노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빼줬고요. 네, 페인팅 좋습니다. 점퍼 리바도 따냈고요. 자, 지금은 조금 아쉽네요. 네. 결국에 메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치샷. 자, 조금 아쉬운 게 네. 민경빈 선수가 높은 오, 네. 어, 네. 투지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이제 키를 이용해서 리바운드를 따냈는데 볼을 확실히 메이드한 상태에서 슈팅으로 올라갔어도 괜찮았었습니다. 어, 지금 자, 이게 지금 파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방준혁이죠. 네. 자, 뭔가 분위기를 우선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던 KCC. 네. 박재민 슈팅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가 나가고 있을 때 네. 헬드볼이 또 한 번 나왔죠. 자, 점수는 34대 14. 네, 그렇죠. 자, 정은총 선수와 박예찬 선수인가요? 지금 교체 투입됐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동주. 자, 이동주. 자, 이동주가 돌아서면서 자, 지금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박건우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동주 원거리 오호. 자, 지금 이제 아슬아슬했죠.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속공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민경빈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앞으로 패스를 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권우 선수는 이제 코트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KCC가 많이 따라잡게 되면 다시 들어오긴 하겠죠. 자, 자, 짧은 패스 이후에 빠르게 앞쪽으로 박재민 연결됐고요. 올라가는 과정 자,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동주의 패스. 아, 또다시 네. 또다시 헤드볼입니다. 그냥 공만 보고 몸을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예찬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선수들이 이제 고루고루 교체를 하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스코어 차로 이기고 있는 팀의 좀 여유라고 할까요? 자, 권호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요. 네, 네. 후반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기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박건우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말 리그는 이제 뭐 3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네. 네, 아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9일까지 진행이 되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스케줄이 성탄절인가요? 성탄절이죠? 네. 네. 성탄 전날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될 것 같은데. 자, 돌아서면서 패스 연결. 자, 아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지금 레고스루까지 네. 자신감이 있어요. 자, 원핸드로 패스를 또 넣어줬고요. 정우청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탑에서 먼 거리. 자, 빨리 빼줬어요. 네. 지금 반대편에 노마크인데요. 공유 선수 있거든요. 잘 빼줬습니다. 자, 페인팅 동작 이후에 자, 하지만 결국에는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으로 나가는 동작은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를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넘겨버렸네요. 박건우 선수였죠.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계속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네. 과감한 슈팅이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패스길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찬스에서 슈팅을 메이드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뭐 수비수들이 다 복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저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양팀 지도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훈 선수가 자이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에 1분 7초. 뭐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지만 없진 않지만은 경기를 뒤집는 것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하지만 끝까지 선수들의 플레이를 좀 펼쳐줘야겠습니다. 이구치에 이구 들어갔습니다. 네, 깨끗하게 넣어줬어요. 네. 자, 관중석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자, KCC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3경기째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원을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마코 나온 공. 박건우. 아, 굉장히 유연하게 볼을 메이드했습니다. 네. 자, 외곽 직접 던집니다. 자, 그대로 자, 라인아웃 되면서 자, 35초가 남아 있는데 이제 뭐 자, 그래도 득점을 올리고 네, 경기를 그렇죠. 마친다면 그래도 좋거든요. 아, 정성훈 아쉽게 들어가지 않네요. 자, 끝까지 플레이 펼치겠죠? 네. 정훈총 네. 그리고 파울을 가져왔습니다. 자, 정훈청 선수가 전반전에도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들어가면서 보세요. 볼을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면서 선수를 좀 벗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왼손잡이의 정훈청 선수인데요. 지금 창의적인 플레이들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반대편 연결시켰고요. 아웃되지 않았어요. 네. 자, 삼성의 공격도 우선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네.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6-17로 이번 경기도 네. 삼성 선더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1쿼터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어떤
실력차를 좀 보여주면서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가 전주 KCC 이지스 상대로 오늘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3연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울 삼성 썬더스 선수들이 정말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정말 누구보다 자,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권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승리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팀원들이 잘 뛰어줘서 된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 자, 본인의 아직은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에 네.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들어갈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좋았어요. 네. 자, 권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이거는 잘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한번 속공 때 상대를 넘어뜨린 게 네. 제일 잘했던 박재민 것 같아요. 선수가 네. 넘어졌거든요. 네. 박재민 권우 선수가 만약에 그렇게 넘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짜증나고 한번 갚아주려고. 알겠습니다. 자, 앵클 브레이커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톡톡히 해줬는데 권우 선수의 롤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NBA의 카이리 어빙. 네, 카이리 어빙. 네. 어떤 점을 좀 받고 싶어요? 드리블이랑 슛. 네. 자, 그러면은 권우 선수는 NBA, KBL. 어디를 NBA. 가고 싶나요? NBA. KBL에서 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없어요? 네. 아, 무조건 NBA. 알겠습니다. 미래의 NBA에서의 네. 뛰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래 NBA 농구 선수 권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우선 보여줬고요. 네, 권호 선수죠. 권호 선수 돌파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권호. 자, 권호 이번에도 선수가, 네. 네. 이번에도 권우가 잘 림받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권우가 뒤쪽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왼손 레이어 권우. 멋진 플레이네요. 자, 드리블부터 돌파. 박재민이 파울을 또 한번 얻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부터 네. 자, 레그스로 한 차례 가.